2005년 5월 산 동영상 촬영 500회 기념으로 중국 안위성에 있는 황산 풍경구를 다녀와서 6부로 나누어 편집한 영상인데, 여기에서 청주 공항서부터 황산 산행 일부분까지 4부 영상을 실었습니다. 공항대합실에는 충청북도 여러 곳의 명승 사진들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가랑단선로, 청풍대교, 소백산, 속리산, 가마, 용고, 자, 짐 붙이고. 그러면 물 빼줘야 되거든요. 청주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상해 푸둥공항까지 가는 노선 중에 한반도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군사랑이 있는 근방의 금강하구뚝을 지나가게 되는데, 비행 중에 아래 산천을 내려다본 한반도의 일부 풍경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테지만은 그래도 심심풀이 삼아 내려다보면서 추측해 보세요. 얼핏 보기에 금강이 흘러서 서해안하고 합류하는 금강하구, 즉 군산과 변산반도 주변을 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내식이 나와서 식사 중입니다. 이제 중국 땅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덜커덩하면서 상해 푸둥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이요. 여기서는 국제 표준시에 맞추려면은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야 돼요. 아시다 짐을 바로 이어서 붙이고. 푸둥 국제공항 안에서 황산 공항으로 가는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 엄청나게 큰 게 기둥이 없이 이걸로 다 전부 지탱이 돼가지고 와, 참 넓다. 푸동항에서 1시간 만에 황산공항에 도착했어요. 황산 홍탑주점 홍타호텔이라고 되어있네. 별이 4개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저쪽은 무슨 다리하고 저 뭐야. 학교인데 어이구 아주 대단하네. 저쪽이 체육관. 저건 그렇지만 저 강 건너는 아주 대단한 건물들이 서 있네. 아, 둘. 야, 하나 찍어. 우리 둘이 하나 찍을게. 예, 찍어 나는 안 가지라. 어떤 우리가 묵는 그 황산 주점이고. 아, 여기만 여기만 좋네. 뭐 그냥 산에 갈 거 없이 그냥 뭐 여기 여건 좋아요 지금. 이게 뭐야? 다리 건너오니까 큰 공원하고 무슨 이게 광장이야? 그리고 큰 건물인데 이게 뭔가? 자동차는 하나도 없고. 자, 호박꽃을 봤네. 바위 위에 전망대가 있네. 홍탑 호텔에서 1박 후 아침에 일어나 주변 산책을 한 후 식사를 마치고 황산으로 출발합니다. 황산 대문을 지나 운곡 매표소까지 버스로 들어갑니다. 정문을 통과해서 23분 후에 여기 운곡사 앞에 있는 성금으로 오랜만에 와서 우리를 보네. 케이블카 타려고요. 케이블카 탑승표를 체크하고 지금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5천 원씩 얼마나 2분 얼마나 오늘 11시 42분 출발했는데 여기는 계곡이 등산로가 있는데 여기 소나무 케이블카에는 50명이 지금 타고 올라왔어요. 가이드가 안 왔는데 우리 가도 되나? 가이드야, 뭐 얘기 저렇게 왼쪽 누나, 우리 다 왔나? 아, 우리도 다 왔는가 봅니다. 여기 왔나? 가지라고. 이게 빗물을 소방용으로 저장해 놓은 못이라네요.
지금 지나가면서 황철이는 저 호랑이를 한 마리 봤습니다. 공연을 하다가 호랑이가 날아난 겁니다. 우리 시신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신봉 쪽으로 가는 도중에는 상자. 우리 지금 서북 쪽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돌기단도 돼 있대. 왼쪽으로 보이는 귀성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긴 Don't Cry이네. 여기 소나무를 보는 데인가 본데 앉기 때문에 이 시신봉 앞에 있는 소나무인데 앞에는 아직 안 비어 안 보이지. 더워서 이거 어지럽다. 저 검은각이 나왔는데 우리 바위에 붙어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게 담해송일 것 같아요. 다시 이리 들어와서 부캐로 갑니다. 자, 이렇게 포터들이 저 뒤에가 우리가 내려온 그 시신봉인가인데 안 보여. 구름, 안개, 바람, 자연 속에 깎은 돌계단이 황산의 특징이라네요. 산한 데마다 해방을 놔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 바위 위에 전망대가 있네. 북해빈관에 왔네. 북해반점에서 바라본 그 앞쪽으로 북해관 창문에서 지금 바라본 저쪽이 신선봉인가 그쪽이야. 아, 우리가 아까 지도 가져온 사람 있어? 지도를 붙여 가야 돼. 아니 저 사람이 안 간다 그랬는데 우리 둘이 갔다 올 수 있겠냐 이거지. 저 위에 보이는 케이블카 철주야. 가자 가자 가자. 안녕. 북해관 서쪽이야. 오늘만 이런 게 아니고 거의 항상 이렇게 운무가 껴 있다지요. 북해 호텔에서 1박 후 오늘은 광명정 천혜식정 오봉 옥병루 연화봉까지 가는 영상인데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얼떨떨해요. 그냥 동양화를 감상하는 기분이더라고요. 말이야. 북해관 서쪽이야.
这里还有个银行啊。 케이블 가스는 내가 빼가려니요. 네. 서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 황명정하고 천해 해발 1630인데 순전히 돌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놨어. 돌 계단을 만들어놓은 것도 많이 있네. 13분 지나는데 1705봉에서 경사가 약간 죽네. 1725 한시 50분. 이제 지금 기상되어 있는 관측소 갈림길. 우리는 우측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 여기는 물을 받아는 방화수고. 27번 1695봉인데 저 위에 건물 있는데 한. 아까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데 그래도 앞에 소방용 저수지가 하나 있고 광명정 1842m 전망대가 있는데 도시 신구석 있고 고도계 45m 높였어요. 광명정 뒤로 있는 천체관측소부터 내전 있고 올라온 길. 광명정에서 내려가는 길, 우리도 가는 길 있고, 대풀 같다고 여기 어디 와가지고 북해 올라갔지. 나 여기 하나 갔다 오지. 우리가 출발지 2시 24분 1780 계단 내려가고 있어. 북동 천해시청에서 바라본 지금 망대리 온 봉우리하고 저가 기상관측소 여기가 전망대 마을. 천해시청 1750 2시 27분 광명정 끝에 있는 바위인데 5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3시간 만에 내려가면 되잖아. 그러면 가지고 있네. 하나 찍어줄게. 왜 거기서 오빠는? 오빠! 연화봉 0.5km 지점인데 다시 올라오는데 뒤돌아보는 거야. 저 이거 배경을 다 찍게 이리 와. 멋있다. 멋있다. 여기 와. 뭐 가진다고. 요새요. 자, 자, 자. 무슨 어봉이야. 잘 안 보이네. 1780 해발. 남쪽으로 분화금화장의 웅뎅이가 하나 있고 아니에요. 우리 낙내 조심하라는 얘기네. 봉 이름이 아니라
그 뭐 아우 유봉에서 이 계곡으로 가야 연화봉으로 가는 모양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히 돌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 돌 속을 지나서 저 알로 또 이래 가는 거야. 아이고, 한도 없이 내려가네. 한국만 올려니. 이 굴을 내려왔어. 글쎄, 여기 길이 여러 군데라 이건 다른 팀이 내려온 데를 지금 올라가보는 건데 옥배원 가는 걸 3시 2분 1700 이 힘들어서 못 갈 만한 데는 가마 매는 사람들이 있어. 가마 타는 사람들 연화봉이 얼마 남았다고? 1km 1715, 이거 3시 12분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연화봉으로 올라갑니다. 뭐가 보여야지. 흙도 없는데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들이 보면은 참 신기하죠. 물이 내려올 곳도 없잖아요. 아마 이슬을 먹고서 사는 모양 같은데 이 근방하고 다른 곳도 볼 수 있지만은 소나무들이 꽤 무성하게 자란 것 같지 않아요? 저 바위에 있는 소나무 하나도 없이 무슨 이슬하고 안개를 먹고 산다고 그래. 쉬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고요코. 지금 누구야? 소나무들이 뿌리 내릴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소나무들이 참 이제 잡으러 빼 자기 빼기 가
인간이 시작해 봐. 이런 거를 여러 번 지나가냐니. 저기가 연합홍정상이구만. 왔네. 자, 정상인들이 사람이 많아서 쉴 곳이 없네.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기하더니 여기 가까이 있어도 뭐 안 보이니. 문 때문에 연화봉 정상이 정상 바로 밑에 이야 올라간 봉우리인데 하나도 안 보여. 마지막 계단. 야, 나 이거 이렇게 찍어 그냥. 연합은 정상인데 정상은 뭐 사진 찍느라고. 연합은 정상. 주변이 뭐 그룹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 내려가는 길은 이 왼쪽 길로 가야 돼. 장갑 한창 놓쳤다고. 그 장갑도 거기 하나 있던데. 어디께? 저거나 있어. 연합은 정상. 주변이 뭐 그룹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번에는 북해 호텔에서 광명정, 비례석, 해운벽, 백운루, 단하봉, 서해 호텔을 거쳐 북해 호텔로 돌아오는 여정이군요. 연합은 정상인데 정상은 뭐 사진 찍느라고. 아, 내려가는 길은 이 오른쪽 길로 가야 돼. 우리 저 형 장갑 한 장 놓쳤다고. 그 장갑도 뭐 거기 하나 있던데. 어디께? 저거나 있어. 우리 내려. 계속 미로 같은 데로 내려가는데. 4시 1분 1729 휴게소에 다시 왔어. 왔던 길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경사가 좀 심하죠? 있는 돌을 그대로 깎아서 만드는 거라. 그 소나무가 세계 유산품이야. 그 세계 유산 송나무 밑에, 바로 위에 바위 밑으로 지나가네. 이런 바위 밑에도 숲이 이렇게 자라니 말이야.
하야 한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소나무가 여 원정 진정 那个顶一八六零，那个顶一八六零，就是你，对吧？在后面蛋糕，一八六零，哇！ 4시 40분 다시 광명장에 왔어요. 무슨 관측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산장이야. 맞다, 이건 산장이고 이쪽은 기상관측소. 광명정에서 좌측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4시 56분 광명정에서 어디가 여기가? 비례석 세 갈래 갈래 있겠네. 바른 쪽으로 가야 되겠지. 비례석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서해문 앞에 왔어. 안개 때문에 뭐 보여야지. 해발 1750, 4시 59분. 아이고야, 아깝다. 管这里了，快点！下来，이게 비례봉인데. 하이. 이렇게도 안 보이나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바위래요. 비례봉에서 내려가는 길이. 1735, 5시 6분. 지금 막 지나온 행지정일세 돌로 다진 집이야. 5시 8분, 1710. 지금 이거 해운벽인데, 해운벽이라는데 한번 소리 질러볼게. 다시 들어나. 꺾어져
여기 가이드는 말이야 5시 18분 1645 능선에 있는 해운벽 지났어요. 여기 지금 대피소 같은 매점에 왔는데 지금 1600 5시 22분 비운가 이게 1600 5시 23분이 앞을 지나요. 자 다나봉 오르는 길도 맞은편의 우측으로 저수지하고 지금 무슨 1680 능선을 올라와서 걷는데 5시 36분 5시 38분 올라가죠. 앞에 그 케이블카 있고 여가 1695m 5시 40분 아니고 오른쪽으로 저위가 정상이구나. 저 얼른 내려가서 다시 저위가 정상이야. 아 이 소나무하고 참 케이블카 종점이고 아 운해가 막 피어오르는 거야. 서쪽이래요. 정상이 온 것 같아. 정상 1710 1710 정상 같은데 5시 46분 왼쪽으로는 저쪽 케이블카 줄이 있고 정상성이 필수적이 없어요. 1710 5시 47분 산화봉 편으로 있는 봉우리인데 있는데 5시 49분에 산화봉을 뒤에 내려가는 거야. 돌다리가 있고 저 아래가 그 케이블카 종점이야. 내려오다가 왼쪽 쪽 북쪽으로 6시네. 아래 위에 발 밑에 서해 반장이 보이고 저 저수지 밑에 있는 것 좀 좀 호텔 같아. 6시 샵은 아까 달라졌던 길에 왔어. 6시 6분 서해 반점에 왔는데 6시 15분 1625 바른쪽으로 가야지. 여기 뭔가 또 호텔이 하나 있는데 북해반점 앞에 그 계곡에 보이던 호텔 같네. 북해만점 우리 숙소에 왔어요. 1600 6시 20분 바른쪽에 보이던 건 실린호텔 북해만점 앞에 있는 소나무밭인데 흑성이래요. 정말 우리 북해호텔에서 바라본 거예요. 저쪽에 서해반점 있는 데고
이제 뭐 호텔에서 지금 바라보는데 아주 뭐 너무 멋져요. 호텔에 있는 풍경 사진 몇 장을 삽입해 봤습니다. 아니 이제 케이블카는 왜 서 있어?